골목을 위협하는 이웃 간의 갈등. 말을 한번 받을 테니까 그냥. 그러니까 좋게 말씀하시니까 들어가세요. 그냥. 지금 가세요. 나와. 맨 뒤로. 아이. 가요 그냥.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 주치자 난동. 이렇게 사진 말아 봐요. 이렇게 됐으면 사진 말고 집에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참을 줄 알아지. 너 나이가 몇인데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야지. 진짜 이게 뭐예요? 네, 왜 사람한테 시비 걸어요 자꾸? 경찰 비하하는 발언이니까 하지 마세요. 주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기 전에 동네를 사수하라. 좁다란 골목길 사이로 크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이 골목엔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다. 정이 오가야 할 이 길에 순찰차가 온 이유는 뭘까? 지금 아저씨가 아줌마를 우산으로 때린다 그래가지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요? 아, 어머니세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는 사이. 아직 정은 남아있는 동네인데. 아니, 여기 아까 이 아줌마랑 같이 앉았는데 네. 모가지를 확 비틀어 죽인데 누굴 모가지를 비트냐, 나 자기 모가지 비트냐니까 옆 아줌마는 아니고 옆에 사람을 비튼데 비틀어서 죽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걸라는데 계속 다니면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인다는 거야. 이웃 주민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는 것.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지 여쭤보세요. 이 싸가지 날 잡아가 맞아 이 싸가지가 싸가지야 저거. 왜요? 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괜히 가만히 있는 모가지를 왜 비틀어 죽이냐고. 괜히 그냥 새끼를 차버린 게네. 네 선생님 저희 진정하시고요. 알았어요. 네 진정하세요. 순식간에 험악해진 분위기. 싸가지가 하나 하나도 없는 바가지야 저거. 왜 그러세요? 왜? 왜 그러시는 거야? 실망하다는 뜻이게 나이하고 일단 처먹고 7대 5바장하네 저거. 폭언을 퍼붓는 주민을 진정시키느라 경찰관들도 진땀깨나 흘리는데 선생님 아니요 나는 오히려 신고자는 담담하다. 한번 담담하더니 오늘 지나가는데 처먹었으니까 또 그러더라니까 모가지를 비틀어서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우리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어도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이유를 알아봐요. 이유가 전에 단절된 이웃. 왜 욕을 하세요? 다시 이어질 수는 없을까? 나 이웃간이시잖아. 그러면은 욕하시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다음부터 욕 안 하신다. 어머니만 나보다 나이 더 참았어 저거. 아 그러니까는 왜 그래? 아 말씀하셔. 무섭게 하려자. 두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청한 가능지구대 경찰관들. 욕 안 하실 거죠? 욕 안 해. 예. 알았어. 예. 그러나 쉽지 않다. 돌아서자마자 다시 시작되는 욕설. 가시지 않은 취기 탓인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양이다. 저희 왔는데 욕할 사람이 올라가서 지금 말이 안 나와. 아까 여기서 미치고 다치고 그래.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아저씨가 뭐랑 소리 지르는 거는 들려서 아저씨 또 술 드셨네 그냥 그러고 말하고 원래 자주 일하는데 자주 일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너도 빠져가지고 경찰관들에게까지 폭언을 퍼붓고 난 후에야 입도 문도 닫아버린다.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 욕하지 마시라고요. 진정하시고 욕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 들어드리러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막 하도 저렇게 약조하시면 욕하시는 분도 많고 하거든요. 그 이제 좀 또 술 깨시면 또 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위안 삼죠. 가능지구대 새내기 김혜리 순경. 곤란한 상황에도 의연하다. 소란스럽던 골목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지금 또 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김순경, 저기 이분 음주소란으로 스티커 하나 발부해야겠다. 저희한테 여기 음주소란으로. 알았어, 경무소. 베테랑 이희승 경사가 승부수를 던졌다. 안 되시겠다. 방금 현장이 뭐? 나 가.
갈 거예요. 여기 선생님 그냥 이름 이렇게 이름 써주세요. 이름. 여기 하얀색 판에. 난 이거 알아. 안 쓰실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알겠어요. 음주 돌아서 집을 이렇게 다니길래요? 아이 뭐 집어넣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할머니 네. 처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됐어. 이거 면회 무적의 면회. 네, 저희 그럼 가볼게요. 이랑의 최고 조금만. 감사해요.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아, 또 평온을 되찾은 골목길.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찰차도 조용히 자리를 내준다. 하루 신고 건수만 약 100여 건이 넘는 가능지구대. CCTV 공문 빨리 배워서 빨리 보내. 예. 지금 바로 온 나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 네. 막내 김순경이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이유다. 부장님, 이게 공문 CCTV 공문 보내는 거 알려주세요. 김순경의 파트너는 8년 경력의 이희승 경사.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고 배우는 환상의 콤비다. 김순경의 어린 시절 꿈은 경찰관. 7개월 전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배울 것도 할 것도 많다. 매사에 좀 열정적이고 또 자기가 잃어버린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을 메모를 하면서 안 잊어먹고 다음번에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인 경찰관으로서 패기가 많습니다. 패기 넘치는 막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선배의 마음. 선배 이제 선배분이야 되게 걱정하는 거. 예? 검지 그거. 아. 가연자한테 받았다고. 아 정말요? 어, 그래서 처음이고 막 이러니까 또 상처 받을까 모르니까 많이 경계한다고. 금방 잊어야죠 또. 잊어야죠 또 금방. 파이팅. 감사합니다. 경찰 니네들이 뭘 할 줄 아냐면서 막 주먹을 막 때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한다고 피했는데 얼굴도 맞고 이제 막 발로 차여가지고 막 이런 데 해서 이제 좀 많이 맞았어요. 공무집회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맞고 했으니까 또 걱정해 주신 거죠. 선배의 말 한마디가 김순경을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든다. 그 사이 어둠이 내려왔다. 지구대 안에도 손님이 찾아왔다. 한밤의 폭행 사건.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과를 먼저 했고요. 네. 중간에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을 하셨는데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목도리다가 딱 풀린 상태에서 근데 딱 오신 거예요. 저도 기분이 없었으면 저도 잘못한 건데 들어가세요. 사과를 했잖아요. 저도 솔직히 애가 셋인데 아무리 더 어른이셔도 욕을 자꾸 하시는 건 기분이 없어요. 쟤도 내 조카 뻘 밖에 안 돼. 작은 오해가 큰 폭행으로 부풀었다. 아버님. 아유, 왜 쳐다보냐고 나를 아유 하자니.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 안 느끼세요? 왜 안 느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타고 오셨지. 그러면 야단을 치고 야단을 쳐야지 이 양말아. 누구를 야단을 쳐? 당신 이제 안 가면 경찰서 내려가세요. 조용하시라고. 그럼 나한테도 해. 조용하시라고.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은 훈계 안 하냐고 경찰관이. 폭행한 사실은 잊은 지 오래.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피혐의자. 사과를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얘기를 여기서 보는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걔는 못 한다고 얘는 못 해주는데 일단 말 한번 해볼게요. 저쪽도 많이 다 풀어졌어요. 피해자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진즉의 대화로 오해를 풀었다면 어땠을까? 경찰이 보는 앞에서 한번 인지를 시켜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거를 기회를 안 주냐 말이요. 잘생 파출소까지 왔으면 야단을 치거든. 저기 한게 기본 저기 한 거지. 지금 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지금. 생떼를 부리는 피혐의자. 지금
불똥이 애꿎은 경찰관에게 튄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저기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말하기 싫잖아요. 가시라고 하면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아, 나 진짜 깝깝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속절없이 들어야 하는 경찰관의 속도 까만 밤처럼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일 터. 밤을 하얗게 불태울 것만 같았던 이야기 이제 일단락 된 걸까?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래야지. 스트레스는 다 풀고 가야죠. 모예인으로 또 만들어야죠. 아, 그래도 피곤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하는 직업이 그러는데 피곤은 안 해요. 많이 들어줘야죠. 지금 가셨어요, 저도? 아직 좀 아직 덜 갔어요. 다시 돌아온 피혐의자. 역시나 생떼. 한밤 지구대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줄곧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피혐의자도 지쳐가는 모양이다. 김순경이 나선다. 듣는 이도 지쳤을 법한데 말하는 이의 지친 어깨를 다독인다. 이제야 피혐의자도 발길을 돌린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지구대.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 사건 발생이다. 순찰차 서너 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걸 보니 강력 사건인가 보다. 무슨 사건인데 다쳐왔나요? 가정폭력신 건데 이제 요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대 사안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좀 많이 중요시 여기고 해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큰 사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단체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단다. 아들은 떠났고 상처받은 어머니만 남았다. 도망갔어요, 아들이. 뭐 얘하고 잘 할 얘기는 없고 열이 받았어요. 이제 처벌을 원해요, 나는. 네. 지금 분명히 집으로 올 거야. 돈이 없거든. 논지를 이사면 됐어요. 네. 얼른 일 안 해. 누가 외상판에 얼마나 이번 달에 130 얼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아들을 보듬고 살펴온 어머니.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1366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두 번 가서 정말 가는 길도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경찰서도 거기는 선생님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엄마는 지금 비어있거든요. 어머니 집 가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돼. 이름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바로 갈 거예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와 동행하는 경찰관들. 지금 이 순간 남겨진 어머니에겐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아들과 함께 꿈을 꾸었던 집. 이젠 두려운 곳이 된 집. 그곳에 아들이 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술 먹고 나서 오랜 겁니다. 뭐 하셨어요? 지구대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시겠어요? 익숙한 듯 담담한 모습이 보는 이를 더 안타깝게 만든다. 요즘 냉장고 한번 사보세요. 들어가서 망치로 볼 상황도 없어요. 구속시켜주세요. 다 신발하고 다 신발하세요. 엄마와 아들이 아닌 피해자와 피혐의자로 마주할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 무너지는 가슴을 애써 부여잡는 어머니. 그 마음을 피혐의자가 된 아들은 알까. 뭐 자식이 뭐 다 참아야 됩니까 그거? 아, 제가 잘못한 걸 알지만, 아니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참는데 한계가 있어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맞죠? 이제 각기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두 사람. 멀어진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질까? 한번 저희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볼까? 아니 대화 필요 없어요. 구속했어요. 자녀분하고 대화를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잠깐만.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 다 술을 안 드시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한번 저희 말씀 듣고요. 죽어야 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처벌을 너무 강력히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될 아들.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 바라보는 김순경 마음이 무겁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면 또 계속 똑같이 고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신고 나가서 뵙기도 했었고, 저런 거는 이렇게 사건 처리하고 뭐 처벌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같이 좀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처벌만 원한다고 하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잖아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죠.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 간 폭력은 절대 사용 금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폭력이 일어날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한다.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